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언니가 금전으로 조금 손해를 봤다 그러시고, 문서적으로 좀 잘못 엮여서 뭐가 꼬였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문서와 금전이랑 관련된 일이 있어요? 언니한테? 왜난 약간 억울하다 소리가 나오지, 먼저? 그게 많은데, 솔직히 우리 언니가, 금전으로 뭔가 엮이잖아요. 그럼 다 피봐. 그게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 언니가 지금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내가 투자를 어떻게 했는데 뭐가 돈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든가 금전으로 내가 뭔가 아니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쥐고 안 주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금전에 대한 문서 이런 걸로 언니가 뭔가 지금 힘듦을 겪고 있냐, 이 말이야. 맞아요. 그게 한 크게 두개 돼요. 어떤 거예요, 그 건이? 그 하나는 이제 집 재산을 그런 문서 때문에 그 지금 성함 말하는 여기. 에 그거를 다 이렇게 명의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이분의, 어쨌든 가족이잖아. 네. 삼촌이라는 분이 가족인데, 이 분이 그거를 명의를 본인이 이렇게 돌려서 미리 뭔가 재산을 조금은 갈취를 한 그런 조금이 애야? 아니라 그냥 그냥 전 전체 재산. 다? 그거랑 그래서 이제 집안이 너무 한 번에 그거랑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네네. 외국에서도 공부 중에 이제 학비는 다 냈는데 그뭐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졸업도 못 하고 그럼 등록비를 반환을 해라 그랬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놔라. 지금 요거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외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디와 어디 언니에서? 학교하고 저하고. 아 진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래? 학교의 원장이 중국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중간에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귀국을 하게 됐고. 그쵸. 그러니까 언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들어왔는데, 아니에요. 공부 중에 그 이제 외국 학교인데 오세아니아 학교인데 원장이랑 강의 그 교수진이 다 중국 사람으로 교체되면서 교육 수준이 중국으로 이렇게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식 교육을 받고 있는 거막 어머, 어머.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차별과 고성과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수업을 못 받겠다. 근데 마침 코로나도 또 터졌고. 보다는 수업을 하는데 중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영어도 영어로 해야 아니고. 되는데, 그치, 그치. 영어 나라인데 왜 중국어로 하냐. 근데 이런 한계조차, 그리고 이제 중국 애들만 따로 수업도 해주고, 이런 차별들도 많아서, 처음엔 항의를 했다가, 완전 등을 돌리면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면서, 뭐, 갑자기, 근데 태도가. 그 학교에 대한 금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 그게 커요, 금액이? 그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거의 지금 뭐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크죠. 뭐 나는 학위를 그 학위를 주던지, 그치. 뭐, 나한테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줘라 이거잖아, 언니는. 저는 과제를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쓰든 안 쓰든 졸업장을 주든지 아니면 돈을 반환을 하든지 이건 주잖아요. 돈으로도 주진 않을 것 근데 중간에 돈으로 주겠다 그랬는데 저한테 각서를 쓰라 같아. 그랬거든요. 뭐? 그냥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이렇게 뭐 공개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들을. 에 근데 사실 그런 걸뭐 외국이고 그쵸. 상관없었는데 그냥 뭔가 이 사람들이 뒤에서 뭐 이렇게 중국이니까 주장할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어서 뭐 일단은 그 졸업장을 받는 쪽으로 해보자 이랬는데 중간에 그냥 싹 돌리더니 그렇게 태도가 정말 그쪽에서는 지금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언니 한 명이랑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이게 이슈화되면 본인들 이미지라든가 뭔가 그런 학업의 취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돼서 이슈화될 것 같아. 같이 보여서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런 액션을 안 하고 응, 그러니까 본인들 개인대 생각에. 학교하고 이렇게 건의라는 것처럼 뭐 영어로 해달라 그니까. 이런 정도만 했는데 좀 강경하게 나왔고 이번엔 제가 그냥 기고를 했기 때문에 좀 강경하게 오히려 아니면 이제 더. 뭐 국가대 국가로 뭐 항의하는 그런 게 있나 맞아. 봐요. 그니까 이걸 언니가 좀 이슈거리를 만들어야 돼. 네. 저쪽은, 그니까 언니를 조금 이렇게 엿보는 게 있어. 네, 처음에는 그냥 교육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에 이제는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커요. 이거를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언니가 그냥 혼자 이렇게 1대1로 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슈를 좀 자꾸 크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슈가 크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저쪽에 좀 겁주는 거 있잖아. 네. 그렇듯이 뭐 나라대로 아까 말했잖아. 네. 나라대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조금은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야 저쪽에서 생각이 바뀔 것 같아. 약간 무대뽀로 좀 보이거든요. 저쪽 상대측 저쪽에, 네. 무대뽀야. 네. 솔직히 그렇게 겁먹지도 않았고요. 언니한테 뭐 그런 뭐 금전 조금 돌려줄게. 뭐 조용히 있어라. 뭐 각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해요라고 언니가 대답을 했어도 아마 또 돌렸을 거야.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을 지금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한 것도 뭐 소송 진행하고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한 코로나 때부터 한 2, 3년 알아봤거든요. 네. 제가 막 법에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근데 그거를 다 그렇게 돌려놔서 손쓸 방법이 이미, 어.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냥 조금 도와달라. 네네. 근데 그거를 그냥 말해서는 안 돼. 전혀 안 들을 사람이고. 그쵸. 고집이 장난이 아니신데. 그냥 다내 돈인데, 뭐. 다 그냥 내 돈인데. 피 같은 돈이야, 이분한테는. 피 같은 돈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감싸고 있다고, 내피 같은 돈이라고. 성격이 그런 거야. 그쵸. 그 쓸데없는 막 오기 부리는 거 있죠. 그리고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면 진작에 나눠 가졌어. 근데 나눠 가질 성질이 그쵸. 그러니까 그런 아니에요. 성격이었으면 진작에 나눠 가졌을 거라고. 오기 부리는 성격이고 피 같은 내 돈이래.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뭐 우리 어머님 뭐 아버님 뭐 이렇게 식구들 얘기를 하면서 사정이 이렇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크게 작용이 될것 같지는 저는 오히려 그 방법보다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공개하겠다. 않아. 협박으로 얘기를 할까? 근데 언니네밖에 몰라 이거를? 아직? 본인 가족들은 전혀 몰라요. 저도 그 사실관계를 이번에 알았으니까. 언니가 이제 좀 보면서 네, 그 서류를 꾸미면서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사문서를 위조했는지, 법적으로 이렇게 법무사랑 얘기를 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되게 꾸며놨다. 그 정도로 다 꾸며놨다. 근데 이거 이 여기 그럼 어쨌든 외갓집에 대한 식구가 몇 명이 있어 지금? 언니네랑 여기 삼촌네랑 또 누가 있어? 근데 이제 형제들. 거의 연락이 잘안안 하니까 아니 원래는. 원래는 삼촌 세분 계셨고 엄마 계셨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 삼촌 하나 그러면 뭐그 밑에 자손들이 이거를 재산을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갔지 않아요? 그 법적으로 할 형제들이 만한 그러니까 집 없잖아. 돈 가지고 법적으로 그래도 삼촌이고 한데 그걸 법적으로 하기 싫어서 미룬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저희 가족들이 싸움이 나고 저희 가족들이 다 지금 너무 망가지니까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서류를 해보니까 기간도 다 지났고 맞아. 서류도 완전히 완벽하게 그러니까 해놨고. 나는 식구들이 이거를 다 알아도
크게 그거 갖고 진짜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되는 상황 이런 거는 안 생길 것 지금 거주하는 곳이 지역사회라, 같아. 뭐, 법에 접촉되지 않은 뭐 피켓이라도 들고 서 있으면, 뭐,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그냥 좀 얘기로 했을 때, 쪽팔리게 네, 그렇게 하는 이제 뭐, 거대로. 하나씩 글로 이렇게 오픈을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말로 하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가족들한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뭐, 피켓 이런 건 법에 접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하든지, 뭐, 사촌동생 학교 앞에 가 있는다든지 이러면, 그냥 일단 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소문이 돌겠지. 그쵸, 누군지 그쵸. 명시는 안 하더라도, 아, 이런 사람이 우리 학교에 다닌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너무 한계까지 와 있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근데 뭐 법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 그 지. 아버님 이거 알아요? 아버님 뭘 하셔요? 아버님 뭘 하세요? 근데 다 똑같은 이유, 법적으로 어떻게 뭘 하겠느냐,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 밀었던 거예요. 그럴 사람이냐, 뭐 이래가면서. 나는 그냥 애초에 알았을 때 차라리 진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좀 겁만 주지. 그이 사람이 그때는 좀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렵고, 뭐 우리 형제간을 다 이렇게 따로 공략을 해가지고, 누가 하나 해보려고 말리고, 누가 하나 해보려고 말리고. 그러니까 믿었던 거죠. 어느 정도는. 믿을 사람은 믿으래요. 믿을 사람은 믿으래. 솔직히 그냥 모르겠어. 이런 내용을 언니가 지금 학교 얘기도 해주고, 뭐, 어쨌든 집안에 그런 재산 문제도 지금 얘기를 어제 들었잖아. 근데 그냥 언니 사주를 느껴보면, 어쨌든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문서랑 엮인 거, 문서랑 엮인 거, 금전과 이런 관계들이 힘든 점이 있느냐.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공수를 받았냐면, 조금 힘들 수 있다. 둘 다. 그러니까 언니한테 못 받은 돈, 들어와야 되는 돈이 흘러 들어오는 그 기운 자체가 많이 약했어.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사주 아니야. 뭐. 언니 사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에 대한 공수를 내가 미리 받은 거잖아. 근데 그거를 뵙고 나서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들어도 조금은 힘들다. 소리가 나와. 근데 안 되는 건, 그니까, 분명하게 안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수를 받을 때, 안 돼, 이런 게 있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아, 그런 공수가 받을 때 그러니까, 예. 있냐고? 있죠. 그러면 그래도 지금은,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러면 정확하게. 100%씩이고, 그쵸.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은데, 이거는, 그대로 그냥 지금 형태로 보면 안 되는 쪽이 더 가까워. 그래도 좀 방법을 찾고 힘들게 좀 이렇게 어떻게든 언니가 하고. 말한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법적으로 재산 문제를 다루기에는 뭐 기간도 지났고 뭐가 안 된다며. 그러면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 인간 대 인간으로 나갔을 때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잖아.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좀 뱃째라. 피 같은 내 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얘기했을 때에 이 고집을 꺾겠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이미 조작질을 다 해놓고,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입싹 다물고 지금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피켓을 든다 한들, 막말로. 그게 터뜨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성향 자체가. 근데 저도 너무 많이 참았고, 집안 가세도 너무 무너졌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좀 악에 받친 그러니까 상태라 한 언니가 번으로 끝낼 게 아니거든요. 그런 뭐라 그래야 돼?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위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들을 인간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리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당하는 입장에서 겁을 먹고 아씨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의 성향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오기가 붙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인 것처럼 보여.
자기 식구만 식구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식구만 중요한 사람이지, 내 다른 식구들은 그냥 괜찮아. 난 몰라, 이거야. 근데 성향이 그래도 운이라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 100%가 아니라 힘들지만 내가 할 때까진 해보겠다는 마음이 할 있는데 때까지는 해보셔는, 그러니까 해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리지 않아. 근데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이게 쉽게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막말로, 굿을 못 받은 돈을 가지고 굿을 한다 한들, 이 사람 굳이 꺾지 않는 한, 여기서 재산이 다시 언니 쪽으로 흘러오기에는 지금은 힘들어 보여. 그런 게 제가 뭐 해가 바뀌고 운이 좋아지고 이러면 좀이 기운이 바뀌지. 사람의 운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뭔가가 있었을 때에는, 뭐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크게 들어오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두 가지를 보고 나서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있는 쪽을 보면 학교 측에서는 뭔가, 자기네들 마이너스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찌르면 거기서는 해결 방안책을 언니랑 의논론에서 적정한 수준을 맞춰줄 수는 있거든. 근데 이쪽 그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힘들다라고 보여.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로도 몇번 그냥 건의하는 식으로 했었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공식적인 뭐 그쵸. 교육부 같은 데서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은 안 됐는데 그 통로는 그쵸. 이용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를 해야지 꼼수는 안 통할 이런 성향은 이제 그쵸, 이해가 그쵸. 된 편이에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그 전에 협박 같은 거 이런 걸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다 이러면 진짜인 줄은 그런 분위기는 제가 이제 그건 언니가 잘하신 거예요.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중국에 그쵸. 그런 게 앞하고 성향. 뒤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끝을 낼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SNS를 그리고 하든 나는 그렇게 좀 언니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쪽에 대해서 감정적인 걸딱 넣지 마세요. 만약에 그쪽에서 뭔가를 제시를 했을 때, 언니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과 그들이 말을 하는 보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거 그냥 일체 듣지 말고 언니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 나는 이렇습니다. 저는 일단 학비는 그냥 낸 돈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뭐 다른 것까지 추가를 해서 그런 걸 위자료를 얘기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받을 수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그들이 생각을 안 했을 거야. 그럼 일단 낸 돈만 그쵸. 그거나 아니면, 언니가 다녔던 기관들도 다 아마 제외할 수도 있어. 근데 좀긴 싸움이 될것 같아. 뭐한 번에 이게 막 이렇게, 해결됐어.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근데 한국에서 이제 뭐 외국 학교에 컴플레인하고 이러면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쵸. 긴 싸움인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그쵸, 건데, 그쵸. 저희가 그래도 뭐 성장을 스스로 좀 해보려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런 경제적인 도움 없이는 어떻게 자립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또 해외 오래 나가 있었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안 되면 저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안 되면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이 나를 만나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뭐 계속 내려가든지 어디 그러니까 조금 감정적으로 괴롭히는 저는 거잖아. 그냥 지금 뭐 끝까지 왔어요. 한계에 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얼굴 내비치고 예. 괴롭히는 자꾸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감정에 대해서 본인이 좀 힘들다라는 그것까지 생각하기까지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이야. 되게 냉정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욕심인 거지. 사람이 언니,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는 거야. 욕심인 거야. 그게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럴까라고 하잖아.
돈 앞에서 눈이 사람이 돌잖아요. 뭐 막말로 자식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도 뭐 죽이는 마당이 요새. 그렇잖아. 뭐 형제, 형, 자매, 형제 뭐 이것도 다 필요 없고 막말로 돈 앞에서 내 남편도 죽이고 내 자식도 죽이고 하는 세상이야. 그만큼 사람들이 근데 가족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엄마 형제들 되게 이렇게 순하시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 언니 사람만. 성 그래 집안이 그런 성향인 집안은 맞아.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순해도요, 정말 이런 상황이 오잖아. 그러면 욕심 안 부릴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욕심을 자기가 제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챙기고 그냥 어느 정도만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지만 그중에 아닌 사람들도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많아. 저의 스타일로. 무대뽀잖아,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솔직히 머리가 되게 영리해. 잔머리 엄청 잘 굴리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잔머리로 상대를 하면 조금 힘드실 거고, 무대뽀로 나가셔야 돼. 배째라. 똑같이. 똑같이. 그 우리는 법적으로 가족끼리 그런 걸안 보여주고 안 하기 위해서 참았다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서 모르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왜 너네들이 이 돈을 갖고 주장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차피 너네한테 권한 없는데, 내 형제들, 내 남매들이 해야 되는 걸왜 너네가 해? 내가 너네한테 왜 돈을 줘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언니가 얘기를 하셔. 남매들이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의 형제들 있잖아. 아, 삼촌의 형제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너네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봐도 밑에 자손들은 이거를 법으로 어떻게 받지를 못하잖아. 살아 계시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면. 이해가? 저희 엄마 그쵸. 거를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재산이 있으셔. 그럼 이 재산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게그 밑에 학렬의 자손들이지 손자 손녀가 아니란 뜻이야. 아, 법적으로? 그쵸? 근데 제 얘기는 그걸 사무소로 위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위조했어도 그거는 둘째 문제고 첫 번째로 올라가면 어차피 너네가 권한이 없는데 위조를 했다 한들 그거를 살아, 그, 뭐, 내 형제들이 따져야 되는데, 그걸 너네가 왜 따져야. 근데 언니는 어쨌든 돌아가셨고, 내 아니, 부모의 그러니까. 재산이고, 막, 이렇게, 아니, 밑에, 그 형제들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살아있어?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의 재산이었다니까? 엄마의? 엄마의 재산인데 사문서를 위조해서 우리가 유산을 받아야 되는 거를 그쪽이 가져갔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걸 그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본인이 사문서를 위조해놓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럼 할머니 재산이 아닌 거?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이? 아니지. 엄마의 엄마 재산을 재산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가져가? 되는데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그럼 모르지. 원래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엄마가 삼촌한테 뭔가를 맡긴 거야? 안 맡겼어. 근데 어떻게 그걸 가져가?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사경을 헤매시고 사인을 몰래 받아간 거지.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씨발, 진짜 욕 나온다. 우리는 이제 장례지라고 정신없는데 사인해라 장례한다. 근데 그게 무슨 동선지는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 되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안에 어른이고 장례를 해주고 이러니까 뭐 그런 거할게 되게 많았어요. 죽일 놈이네. 그러니까. 나는 재산이요. 어쨌든 물려받을 재산이
나는 그 위에서 흘러나와서 엄마가 받아야 되는 재산인 줄 알았어. 아니야. 엄마의 재산하고 우리 집의 재산까지 이렇게 두 개를 다 엄마가 물려받은 가져간다니까. 그러니까 재산과 아니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과 우리 그 집에 아버지랑에서 같이 있는 재산을 그냥 뭐 쓰레기네. 건물 명의 뭐다 가져갔다니까. 수술을 몇 년을 받았으니까 그런 걸 신경을 못 쓰잖아요. 6개월 뒤에 수술, 3개월 뒤에 수술 이렇게 해서 몇 년을 지냈는데 그때 또 우리가 20대였고. 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가족끼리 그치. 나는 할머니 재산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져간 줄 알았어. 인간이 이러면 안 그리고 되지. 이거는 제가 법무사랑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아주 꼼꼼히 다 따져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위조를 했는가를 거의 서류만 안 파악을 했어? 봤지 거의 이렇게 거의 짐작할 정도가 되니까 진짜 이거는 마음먹고 했구나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처세설로 이렇게 했을 때는 친인척들도 아무도 그걸 못 믿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럼 그동안에 잘 지냈던 거는 자기네들이 언니네 챙겼다 이 소리 하면서 떵떵거리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네? 그러니까 뭐 숙모랑 뭐아 이번에 건물 팔아서 좀 이번에 좀 챙겼어 이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숙모도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걸 그냥 다 가져온 거예요. 다 알려, 언니. 그래서 그첫 번째 목표가 명의가 숙모 돈으로 들어갔으니까 나한테 이거 밝혀라. 왜 숙모 이름으로 외삼촌도 황열이 뭔데 숙모 이름으로 왜 들어갔냐 밝혀라. 모르면 다 공개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식들도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지금 우리 나이 때 우리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은 저는 다 공개하는 거, 일체적인 거. 그러니까 공개하고 돈을 받든 안 받든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짓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완전 돌아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그냥 다 방법은 계속 알리고, 생기니까 내가 뭐 SNS를 하든 맞아. 그 지역사회에 다 알리든 돈을 못 받는 치더라도 나 이제 돌겠으니까 내가 할 때까지는 다 증거 해야겠다. 다 언니가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진짜 두께가 이렇게 되더라도, 다 하나씩 다 나눠주고 다 해. 그래서 안 되는 게 100%인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난 이거 그걸 20년 걸려도 할 가지고, 거니까. 해.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쨌든, 이거 얘네 재산이니까 줘. 이거는 솔직히 안될것 같아요. 아무리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 피를 말려야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흘러 들어오는 돈은 내가 노력하에 흘려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알려. 나 같으면 언니 안 참아, 애초에. 나 지금 이 법적인 걸 알아보는데 거의 3년이 걸렸어. 고생하셨어. 사람들을 만나는 뭔 것도 말인지 그렇고, 그 통로를 찾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신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딱 상황을 봤을 때 솔직히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뭐 노력하면 어느 정도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운을 우리가 공수를 내뱉는 거야, 사실상. 근데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자꾸 여기가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하는 게 돈이 쉽게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정말 오랜 긴 싸움이 될 거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진짜 너 한번 엿먹어봐. 너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그래, 그 돈이 엄마 재산인 것까진 몰라. 몰랐어. 근데 어쨌든 언니네 쪽에 그 들어올 재산인 거는 내가 느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봤을 땐 법적으로 못 들어온다고 난 공수를 받았으니까. 못 들어올 건데 라고 해서 나는, 그러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위에, 엄마, 형제들이 위에서 받은 재산을 삼촌이 가르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거는 웬걸? 엄마 재산을 삼촌이 거꾸로 가져갔네. 미친 짓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둘다 돌아가실 줄 알고 그치. 우리가 정신없을 때 근데 아버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저희는 뭐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거의 10년을 말을 못했던 것 무슨 말인지 알아. 같아요. 언니, 형제 몇명 있어요? 딸만 다 알아? 다 알려, 빨리. 셋이에요. 나 사실은 그
금전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끼리도 다 너무 불화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알려.